저는 울산초등학교 4학년 3반 기현우 알지만 그래도 구석구석을 탐방해서 엄청 좋았습니다. 그리는 것도 재밌었고 지도 만드는 것도 재밌고 중에서 나무 만들기가 가장 재밌었습니다. 완도시 지도 만들기에서는 동원과 시립미술관을 만들었대요. 그 팀을 A팀과 B팀, C팀을 해서 한 팀은 A팀은 시립미술관, B팀은 동원, 그 다음에 C팀을 이제 조경 쪽으로 해서 오늘 무등으로 해서 수업을 해봤는데요. 애들이 함께 열심히 같이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 더운 날씨에 동원과 시립미술관을 돌면서 땀을 얼마나 삐지삐지 흘렸는지 몰라요. 그리고 학부모님 함께 해주셔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